오늘은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볼 거예요. 할아버지 집에는 엄청 큰 농장이 있어서 거기에 여러 동물들을 함께 만날 수 있답니다. Sounds on the Farm이라는 노래고 이 안에는 동물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동물 소리를 탐색해보고 동물 소리를 그대로 따라해보는 이런 활동을 같이 해볼 건데 자, 띄워드리는 악보 보시면서 노래 한번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Driving on down to Grandpa's farm, driving on down to Grandpa's farm, driving on down to Grandpa's farm. What sound will we hear? That is what we'll hear. 자, 이런 식으로 노래가 3절 동안 진행이 되고요. 처음에 방금 소 울음소리 들으셨죠? 2절에는 오리 소리, 그 다음에 3절에는 수탉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준비하실 때 미리 그런 그림들, 뭐 소의 그림이라든지 닭의 그림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미리 뽑으셔서 벽에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벽에 붙여놓고 아이들에게 그래도 운전하면서 갈 거니까 이렇게 핸들 역할을 할 수 있는 일회용 접시 같은 것들 하나씩만 나누어 주시고요. 아이랑 같이 운전하면서 농장을 둘러볼 거예요. 자, 음악 속에 삑삑 하는 클락션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약간 역할놀이, 가상놀이 하듯이 실제 운전하는 것처럼 아이랑 함께 먼저 움직여주면 좋거든요. 자, 음악 틀어놓고 우리 같이 활동할 건데 하나 주의할 점은 절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퍼즈를 눌러서 딱 그 소 소리를 들었으면 아이랑 함께 충분히 소 울음소리를 좀 흉내를 내보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흉내내는 과정 안에서 음성 발달, 언어 발달 함께 도모할 수 있고요.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집중력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이에요. 자, 우리 아이랑 같이 자, 우리 안전벨트 메고 자, 철컥 시동 걸고 출발해보자. Down to Grandpa's farm, driving on down to Grandpa's farm. 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왔어. 멈춰서 우리 소리 들어볼까? Really 하고 퍼즈 누르고 무슨 소리 들었어 방금? 맞아, 오리 소리 들었지? 오리는 어떻게 인사했었어? 꽉꽉꽉꽉 우리 아이랑 같이 꽉꽉꽉꽉꽉 충분히 이렇게 꽉꽉꽉꽉 뒤뚱뒤뚱도 움직여보고 꽉꽉꽉꽉 오리 그림 앞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다른 동물 친구를 우리 한번 만나러 가볼까? 하고 다시 음악을 틀고 자, 움직이는데 좀 여유가 있으시면 막 뛰어가기도 해보시고 해보세요. Driving on down to Grandpa's farm, driving on down to Grandpa's farm, driving on down to Grandpa's farm. What sound will we hear? 들어보자. 오, 맞아. 자, 이번에는 무슨 소리였지? 꺾여! 꼬꼬꼬꼬꼬꼬꼬 수탉의 소리였구나. 자, 수탉이 우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볼까? 아이랑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꺾여 꼬꼬꼬꼬꼬 이렇게 많이 많이 같이 소리 내보시고 충분히 내보시고 다시 마무리. 자, 음악 다시 틀고 와, 여러 가지 동물 소리가 다 나는구나. 이렇게 재미있게 우리 아이랑 함께 동물농장 구경해보시고요. 사실은 이렇게 노래에서 사운드가 들리기도 하지만 사운드 들리기 바로 전에 음악을 살짝 끊고 아니면 엄마가 노래 익히셨다면 노래 직접 부르시면서 Driving on down to Grandpa's farm, driving on down to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그림을 발견하면 그 그림에 해당되는 동물 소리를 함께 소리를 내보는 그런 활동으로 다양한 확장 활동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우리 아이랑 즐거운 동물 농장 놀이 Sounds on the Farm으로 즐거운 킨더뮤직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